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케아큐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던 플스의 할로윈 세일, 그 중에서도 17,000원 미만 가성비 게임들로만 뽑아서 들고 왔는데요. 메인 아닌 게임 소개 영상은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다면 한 방씩 끼는, 오늘 게임들 역시 상당히 꿀잼인 꾸룩꿀 게임들로만 챙겨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하는 게임은 데스 도어입니다. 상당히 깔끔한 그래픽과 괜찮은 전투, 그리고 밸런스 괜찮은 퍼즐까지 아주 재밌는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이 게임 속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수확하기 위한 사신 까마귀가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돈된 분위기의 그래픽이 마음을 뭔가 힐링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잉? 그리고 이 게임은 특히나 보스전이 무조건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믹을 장착해서 조금 더 재밌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번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져서 그동안 망설이셨다면 요번에는 한번 끼릿해보셔도 좋겠네요. 데스도어는 11월 2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11,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코드베인입니다. 뭔가 소울라이크류의 느낌을 살짝 버무려놓은 액션 RPG 타이틀로 가까운 미래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게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기억을 잃은 흡혈귀가 되어 베인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를 펼쳐나가시게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울류의 느낌이 묻어있다 보니 아무래도 난이도 자체가 쉽다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 게임에는 동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동료와 함께 전장으로 나선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의 위안은 받을 수가 있겠죠잉? 아, 특히나 코드베인 요즘에 가격이 훅훅 떨어져서 뭐 요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즐겨보시도 후회하시지 않는 타이틀입니다. 코드베인은 11월 2일까지 일반판만 할인 중으로 75% 할인된 가격 16,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잠깐 여기서 PS 플러스 회원분들은 5%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12,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Until Dawn입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과 마찬가지의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의 공포 게임으로, 어려운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 게임은 아니고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보듯이 스토리를 즐기시며 생사의 기로에서 잔인한 선택을 해나가시면 되는데요. 뭐 개략적인 이야기는 8명의 친구들이 외딴 산속에 고립되게 되는데, 그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미치광이 살인마로부터 이 친구들을 깎이 컨트롤하며 다양한 선택을 해나가시게 됩니다. 물론 8명을 다 살릴 수는 있지만 저는 성공해본 적은 없네요. 그냥저냥 나름 꽤 괜찮은 스토리라서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언틸더는 11월 2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11,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근데 이번에 가격이 조금 비싸서 이번에는 그냥 패스. 아,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 그리고 PS 플러스 플스 5 컬렉션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할인 게임은 오호, 이 게임이야말로 진정한 할로윈 파티를 위한 꿀게임이죠잉? 바로 펌킨 잭입니다. 3D 플랫포머 게임으로 호박 대굴박의 호박 대왕 잭이 저주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 아크 NC의 왕국을 여행해 나가는 게임이네요. 게임은 여타 플랫포머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적들을 박살내고 다양한 퍼즐들 또한 해결해 나가며 진행하시게 되는데, 생각보다 꽤 깔끔한 그래픽과 할로윈 데이에 걸맞는 분위기, 거기다가 후반부에는 크리스마스 느낌까지 느껴볼 수가 있어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 할인할 때 즐기기 딱 좋은 타이틀입니다. 펌킨 잭은 11월 2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1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여기서 잠깐, PS 플러스 회원분들은 10%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15,9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핸드 오브 페이트 2입니다. 로그라이크형 TRPG 타이틀로 여기다가 던전 크롤러 형식까지 함께 잘 버무려져 있는 꿀잼 타이틀이네요. 여러분은 게임이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만의 카드덱을 세팅하고 보드게임을 즐기러 레스키를 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다른 TRPG 타이틀과는 조금 다르게 인카운터 카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카드와 만나게 되는 순간 뾰로롱하게 게임 속으로 빨려들어가 직접 캐릭터를 컨트롤하며 미션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특히나 할인할 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가성비도 훌륭한 타이틀이니까 구미가 당기신다면 레스기릿 해버리셔도 좋네요. 핸드 오브 페이트 2는 11월 2일까지 80% 할인된 가격 6,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리틀 나이트메어입니다. 우비소녀 6의 모험을 그리고 있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상당히 귀여운 6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 게임 은근히 잔인하기도 무섭기도 스릴 넘치기도 하는 공포 게임이라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다양한 퍼즐, 그리고 은근히 심장을 쪼여오는 연출에다가 거기다가 숨막히는 추격전까지 굉장히 재밌는 타이틀이니까 꼭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리틀 나이트메어 컴플리트 에디션은 11월 2일까지 70% 할인되고요 11,2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PS 플러스 회원분들은 5% 할인이 추가 적용되어 9,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리남에 너무 비싸서 다음번 할인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리남의 일반판 역시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되어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바이오 쇼크 인피니트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아 쇼크 진심 미친듯이 저에게 쇼크를 안겨줬던 게임으로 이 게임 진짜 개꿀잼이니까 꼭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릴게요. 아 참고로 바이오 쇼크 인피니트는 스토어에 한글 안되는 걸로 나와있지만 제가 직접 해본 결과 한글 잘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렛츠기릿. 아 원이랑 투는 한글 안되니까 일단 인피니티부터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은 컬럼비아라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하늘 도시 속에서 엘리자베트라는 여성을 구하게 되는데요.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하늘 도시를 기막히게 구현해놨으며 또한 플스에서는 60프레임의 완벽한 부드러움 그리고 놀이공원 같은 신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는 리얼로 신나는 사륙전이 정말 환상적인 게임입니다. 아 인피니티는 1, 2의 프리퀄적인 스토리로 먼저 즐기셔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바이오노드 인피니티 컴플리트 에디션은 11월 2일까지 60% 할인 가격 8,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디럭스 이상의 클래식 카탈로그에 등록되어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The Evil Within 2입니다. 공포 게임 중에서도 상당히 무서운 게임으로 손꼽히는 타이틀이죠잉. 1편의 사건에서 3년 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주인공 세바스찬이 형사 일을 관두고 정신병을 앓으며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딸에 관한 힌트를 주게 되고 이제 세바스찬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 미쳐버린 스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고 특히나 게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라서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The Evil Within 2는 11월 2일까지 85% 할인 가격 6,675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 이번에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캐리온입니다. 메트로베니아 호러 액션 게임으로 이 게임 속에서 여러분은 특이하게도 한 마리의 몬스터가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되네요. 여러분을 괴해두었던 빌어먹을 인간놈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잔인하게 찢어 갈기며 이 거지같은 시설을 탈출하시면 됩니다. 매우 재밌고 호러 게임이지만 도트로 찍혀진 그래픽인지라 엄청 무서운 느낌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자체의 자극성이나 잔인함은 약간 심한 편이라서 이런 고어틱한 게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리온 오늘 11월 2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11,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최저가 통일입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블러드본입니다. 정말 60프레임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죠. 패치되면 바로 다시 한번 달릴 텐데 말이죠. 사실 이 게임은 약간은 으스스한 면이 있어서 처음에는 뭔가 오싹오싹한 느낌도 나긴 나는데요. 근데 조금 시작하면서 몇 번 보스한테 후드게 맞다 보면 공포심은 개똥이나 자신이 흑화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짜 몬스터 찢어버릴 때 느껴지는 그 손맛 하다만큼은 정말 최고였던 게임이고 어려운 보스를 물리쳤을 때 그 성취감도 아주 훌륭 게임이니까 꼭 한 번씩 끼를 호 블러드본 최고 보스 최고 존엄성 로가리우스 잡을 때의 쾌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군요. 아 저에게는 DLC 보스까지 전부 다 해서 로가리우스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블러드본은 11월 2일까지 50% 할인 가격 11,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블러드본 일반판 역시 PS 플러스 PS5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으며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인사운드 마인드입니다. 1인칭 심리 호러 게임으로 저는 요 게임 PC로 살짝 해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꽤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혼자서 하기에는 약간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후엉! 암튼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기묘한 건물의 복도에서 깨어나게 되고 주변 환경이 제멋대로 바뀌어가는 공포스러운 공간 속에서 개성 넘치는 퍼즐, 섬뜩한 보스전 등을 펼쳐나가며 정신 세계 속에서 나를 가로막는 기억을 박살내버리시면 되는데요. 매우 음산한 BGM 그리고 분위기 등이 굉장히 공포스러워서 공포 게임 좋아하시는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은 게임입니다. 인사운드 마인드는 11월 2일까지 일반판은 70% 할인 가격 1,800원, 디럭스 에디션은 70% 할인 가격 12,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둘 다 역대 최저가입니다. 아 디럭스는 사운드 트랙뿐이라 그냥 일반판으로 끼릿. 다음 할인 게임은 다키스트 던전입니다. 호호 이 게임은 꼭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긴 한데 뭐 괜히 추천했다가 욕먹는 거 아닐까 걱정도 되는 게임이네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유명한 게임인데 이건 소울라이크류 게임들과는 짜증나고 빡침의 괴를 약간은 달리합니다. 소울류는 어쨌든 천천히 보스 패턴을 파악하고 차분히 도전한다면 어떻게든 깰 수 있지만 이 게임은 미친 같은 편이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멘탈이 와그작 무너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네요.
더군다나 진짜 어렵게 어렵게 키워놓은 용병이 죽어버릴 때 몰려오는 그 슬픔, 그 한탄,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든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재밌고 진짜 잘 만들어진 턴제 RPG 게임이라서 꼭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멘탈은 꼭 잘 잡으셔야만 합니다. 다키스터드는 11월 2일까지 1만판은 80% 할인 가격 5,400원, 앤세스트럴 에디션은 80% 할인 가격 8,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일반은 추적가 동률, 앤세스트럴은 이번이 역대 추적가입니다. 모든 DLC가 포함된 앤세스트럴 에디션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할로윈 세일 라인업 중 17,000원 미만의 가성비 게임들로만 모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된 게임이나 평소보다 가격이 비싸다 싶은 게임들 이번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급하시지 않다면 다음번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 플레이, 정보, 할인 소식까지도 찾아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뺨뺨 이 뿅.